안녕하십니까, 감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 다녀왔죠. 이번에 다녀온 이유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녀오면서 좋은 결과 많이 안고 왔죠. 6만 평. 6만 평 농지 확보. 그리고 한국의 농기계들, 지금 새 기계들, 우리 유실수들, 그리고 약용수들, 재배할 수 있는 기계들, 그 기계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외에서 임산물 재배, 그리고 농산물, 유실수를 재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제가 지금 올리는 공지사항 잘 들어보시고 참여하셔서 좋은 인연,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보길 응원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농지 활용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지역에 위치한 6만 평 농지에서 엄나무, 참두릅, 수국, 유실수 등을 재배하고 이를 수출과 역수입, 역수입이 지금 목적이죠. 그리고 유럽으로 수출. 자, 함께 진행하는 사업 설명회가 12월 7일 오전 9시 서울 한국임업약용수협회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약용수협회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9월에 폐업을 했죠. 하지만 교육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 1월에 새롭게 이제 협회를 등록. 그동안은 비영리였습니다. 이제는 영리 목적의 협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들으시고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석 원하시면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또 혹시 들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시니까 제가 연락처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010-4502-9900번, 99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4502-9900.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수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산 토양이죠. 우즈베키스탄은 알카리성. 사람에게는 알칼리가 훨씬 낫죠. 전 세계가 짜다, 맵다, 달다로 입맛이 통일되었습니다. 자, 우리의